아, 어떻게? 진짜 걱정이다. 아, 진짜 큰일 났다. 딱 It's Raining이라는 곡을 딱 보자마자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It's Raining이라는 곡이어서 그래. 비 선배님이야 곡 자체가. 그래서 이 곡을 그래서 이 곡을 우리의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우리의 고생. 올 수밖에 없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차 끝났잖아. 네. 아, 근데 사실 이제 이번 3차 경연 무대를 비 선배님이 이제 웨이닝을 하게 됐어요. 캄캄했어요. 왜냐면 원곡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트레이닝 자체가 비 선배님한테 너무 특화되어 있는 곡이고. 맞아요. 뭐 숨만 쉬어도 섹시하시니까. 우리는 숨 쉬면 그냥 살기 위해 숨 쉬는 거죠. 호흡이죠, 저희는 그냥. 네. 호흡이야, 호흡이야. 그래서 그러면 뭐 너네가 생각해온 건 있어? 이걸 뭐 편곡을 이런 식 아니면 뭐 무대 구성이라든지. 비 선배님이 이런 영상 좀 찾아봤는데 약간 잭슨? 마이클 잭슨? 네, 마이클 잭슨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리셨더라고요, 퍼포먼스 할 때. 그치. 창법도 좀 그렇게 가셨던 것 같고. 아직도 좀 더 다듬긴 해야 되는데 너네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아, 예. 네. 인트로 쪽 한번 들어볼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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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된다. 어때? 약간 에브리바디 그런 어두운 면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3차 때는 좀 약간 좀 밝은 분위기? 약간 좀 아예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거를 보여주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서 세고 다크한 이미지로만 가면은 아무래도 좀 식상하잖아요. 경연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온앤오프의 그런 매력을 많이 보여준 게 저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 2차 경연 때처럼 사랑이 될 거랑 모스코 모스코를 매시업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것처럼 3차 때도 약간 저희의 곡 중에 어울리는 곡을 좀 매시업 해보는 건 어떨까. 확실히 저희 느낌도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잠깐만. 오. 앞에 네. 약간 요소로 쓸만한 것들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한번 해볼게. 네. 네. 오, 역시 기대돼. 딱이다. 이거 컴플리트 아니야? 와, 소름 돋았어. 이게 빌리진 같은 느낌이잖아. 오. 와. 들어가니까 진짜 뭔가 시원한데요? 괜찮은데? 와. 너무 잘 맞아. 템포도 좀 비슷하고. 운명 아니야 이거? 데뷔식 때도 그렇고 진짜 우리 노래 되게 많이 보여주면서 되게 멋진 무대 만들 수 있는 것 같으시죠? 다른 팀이랑 진짜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너무 좋아요. 누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